입니다. 자, 보정의 인생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없는 거 없이 다 했습니다. 네. 신비한 양단방도 있고요. 네. 자, 우리 재밌는 오락 게임도 있고요. 잘났다고 네. 생각 말자. 착각이더라. 각설이가 왔는데 여기는 각설이들을 많이 안 좋아하는 모양이야. 감사합니다. 자, 제가 한 10곡 활동하냐 한 분도 안 오시면 나 여기서는 자살하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네. 오빠, 내가 10곡 할 때까지 여기 아무도 안 오면 나 여기서 확 죽어버릴라 무대에서. 저 앉아주면 안 될까? 뭐 그렇게 바빠? 어? 갔다 온다고? 갔다 온다 그러고 안 오더라고. 믿어도 돼? 100% 오케이. 자, 남자는 칼을 뽑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야 된다 그랬어. 남자는 약속을 하면 약속을 꼭 지켜. 오빠 선글라스가 너무 멋있다. 선글라스 벗으면은 이렇게 별로 인물이 없나 봐. 안경 좀 이렇게 좀 해보세요. 선글라스로 갖고 그냥 얼굴을 완전 포장을 하고 돼. 니네들 왜 또 왔니? 여기 여기는 애들 이게 학생들이 참 많이 풀어놨네. 안녕, 니는 어디 학교야? 얘 너 진짜 너 이쁘게 생겼대. 아니 너 가운데 있는 애 너 제일 인물이 그냥 헌하다. 그려. 달덩이 같아. 얘 니는 무슨 노래 아는 노래 있어? 가요? 뭐 있어? 내 나이가 어땠어? 그거 내가 어제 해줬잖아. 그거 말고 또 없어? 아, 잘 모르는구나. 니네 나이가 어려갖고 가요를 잘 몰라. 자, 달도 밝은 대한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냥 우리 또 쟁쟁한 선배님들이 계셔갖고 마이크를 잡으면 추운 힘이 살짝 드네.
감사합니다. 니네 요거 한 곡 듣고 가라. 앉아주세요.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도 잘 듣네. 감사합니다. 이 각설이 남장에는 조금 야한 말도 하고 이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하나도 배울 게 없어요. 맞죠? 예, 가끔씩 하다 보면 야한 말도 좀 하거든요. 그래갖고 어린아이들이 또 교육상 안 좋으니까. 네, 자 우리 오빠야 돌게 앉으셔도 되는데 앉으셔도 돼요. 세금을 안 받아요. 예, 각설이 남장에는 세금을 안 받고 이제 구경하시다가 기분이 좋으면 엿을 그냥 두 각만 팔아주면 돼. 5,000원 입장료라 생각하시고 팔아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 소리 듣고 또 그냥 가시면은 진짜 서운합니다. 자, 어저께 돈을 못 벌어갖고요. 네, 어저께 굶었습니다. 여기, 우리 순창에는, 각설이들을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순창에 인구가 많이 없는 건지, 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 네. 어제는 비바람이 그냥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요. 여기 탁 텐트 걷었잖아요. 딱 걷고 나니까 비가 또 막 오더라고요. 네. 아침에는 또 눈발이 날리고. 안 도와주네, 정말. 예. 아유, 그렇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예. 아유, 우리 한 분이라도, 네. 이제 접하치고 예쁘게 인사. 차리야, 경해. 박수 좀 치라오. 오빠밖에 없잖아. 박수 칠 사람이야.
이런 거 좀 빼요. 손님이 너무 없는 것 같으니까 요거는 살짝 삭제를 좀 해주세요. 아, 자, 우리 순창 벚꽃 축제 이렇게 화려하게 막을 울리고 화려하게 아주 그냥 대박이 나가지고 잘 끝났다고 내가 이제 자랑을 할 건데, 이 손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러면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아, 자, 안녕하세요. 아유, 네. 자, 똥개 100마리 필요 없어요. 네, 진돗개 한 마리면 됩니다. 네. 자, 오빠 혼자 박수 5번만 쳐주세요. 짝짝짝짝짝. 박수 10번.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멋쟁이 오빠는 뭐가 달라도 달라. 네, 우리 오빠 좋아하는 신청곡 제가 한 곡 띄워드릴게. 허공? 그거는 분위기 확 죽는 노래예요. 조금 빠르, 약간 또 다른 거. 분위기를 살짝 살릴 수 있는 걸로. 알아서? 오빠 나훈아 좋아해요? 그럼 고장난 백식 하나 해드릴까? 오빠 아직 고장 안 났죠? 시동은 잘 걸려? 그래, 이게 비아그라 필요해요? 비아그라 안 먹어도 엿 먹어라 이거 드시면 되거든? 그러면 내가 노래할 동안 오빠 도망갈 줄 모르니까 엿 두 개만 팔아주면 안 될까? 엿 두 개. 예! 수입을 올려야 된다고 밥을 얻어먹지. 100원짜리 끓이네, 오빠. 만원짜리 끓여, 거칠어줄게. 어허! 짠짠! 세워라, 너는 없지. 돌아도 보지 않느냐. 나를 속인 사람. 야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부랐더니 저만큼 가본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니. 저 세월은 고장 망해가지고 그지 각설이 난 적이 나왔어요. 괜찮아요? 우리 또 오빠 또 앵콜 한번 외쳐주세요. 뭘로 해드릴까? 허공 그런 건 축 처지니까 그런 거 말고 뽕짝으로. 그냥 알아서 해라. 너 가수는 어떤 가수를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가수. 나훈아? 나훈아 노래로? 나훈아 노래 뭐가 있을까? 우리 언니, 오빠 여기 앉았다 가세요. 예, 우리 각설이 진짜 유명하신 각설이님들이 오셨는데 여기 이제 제가 저는 찌개다시, 횟집으로 말하면 찌개다시입니다. 예, 손님을 좀 앉혀놓고 예, 유명하신 분이 나오실 거예요. 테레비나 다 나오, 아침마당에도 나오시고요.
저는 잘 못 나가지만 저도 6시 내고야 MBC 임성훈입니다. 남이 이미테이션으로 나간 적도 있고요. 네, 저도 좀 한때는 좀 나도 한때 날린 여자야. 그래요. 언니 좀 앉아봐. 어, 우리 순창 엄마들은 왜 이렇게 바빠가지고 그냥 그려. 쟤다 얼굴에다 마스크 뒤집어 쓰고 그냥 다 오네. 그려 그려. 언능아 오빠 기다렸어. 빨리 와. 아이고 이 노래는 혼자 듣기 아까운 노래를 갖다가 혼자 듣고 있네. 빨리 오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빠. 아이고 우리 오빠 진짜 멋쟁이 오빠야. 자 시계바늘 하나 갈까 그럼? 시계바늘? 시계바늘 하나 가자. 자 시계 붕알, 시계 붕알 해주세요. 시계 붕알. 오예, 아야. 얽혀진들었다니. 네. 자 서로 상부상대하고 도와주고 보고